집이나 새 건물에 들어가면 특유의 페인트 냄새 같은 인위적인 냄새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냄새가 사라지는데요. 저희 영스트리트도 마찬가지 같아요. 처음에 낯설음이나 어색함도 1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지고 따뜻한 내 집처럼 푸근해진 느낌입니다. 오늘은 웬디의 영스트 1주년입니다. 축하받기보다는 기억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가고 마음가짐을 기억하고 1주년과 10주년이 똑같은 그런 DJ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네요. 여기는 영스트고요. 저는 웬디입니다. 서지는 듯 몰아쳐도 파도 어느새 바다에 품으러 이 길의 끝이란 운명처럼 모두 내게 흐르고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영스트리트 첫 곡은요. 웬디의 Like Water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웬디의 영스트리트 1주년입니다. 아 벌써 많은 분들께서 또 축하를 또 해주시고 또 선물도 보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근데 시간 진짜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예, 벌써 1년이 됐다는 게 정말 믿기지도 않고, 제가 이 자리에서 떨면서 첫 방송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됐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아,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예. 이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 믿기지가 않는다는. 이혜영님께서 웬디 1주년 축하드려요. 매일은 듣지 못했지만 자주 챙겨 듣곤 했어요. 퇴근길 지친 몸 힘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감사드리죠. 예. 언제든지 뭐 기쁠 때도 찾아와 주셔도 되고 그냥 저는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107.7 파워 FM에 있으니까 놀러만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자리에 항상 있겠습니다. 황재구님, 와 1주년이네요. 영스 DJ 누가 할까 기다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 1년 동안 항상 즐겁게 좋은 기 팍팍 주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실 아이돌이라 바쁜 스케줄로 잠시 하고 말겠지 했는데 완디랑 오래오래 쭉 가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저 아이돌이긴 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예. 진짜 벌써 1년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진짜 1년이 확 갔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1년이 목표고 그 다음에 3년, 그 다음에 5년, 그 다음에 10년 이렇게 제 목표거든요. 일단 제 목표 첫 번째 목표는 달성을 했어요. 1년 목표를 달성했으니 그 다음 두 번째 목표 3년 갑니다. 에, 그 다음 목표 있죠? 5년 가죠? 그 다음 목표 있죠? 10년 갑니다. 3년 기다려주세요. 네, 일단 1년은 채웠습니다. 우! 길현영님, 작년 첫방 때 완디 보러 야자 쬐던 문자 보내서 읽어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니요.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 저녁 시간을 포근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야자를 쬐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을 때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제가 감사드리지만 야자를 아 이렇게 제가 답변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진짜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1년이 된 게 믿기지 않지만 많은 이 완소분들께서 작년 7월에 내가 뭘 했는지 좀 생각을 좀 돌이켜보면은 와 시간 정말 빠르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현영씨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조일레님, 파워FM 영스트리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주년 축하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1위 가보자고요. 모두들 02로 오는 전화 받아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랑 또 겹쳤습니다. 아, 또 저희 1주년이랑. 예. 제 부담을 또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제 1주년이라고 막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는 대로 대신 그 02로 오는 전화는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어디 라디오를 듣는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지만 요 조사 기간 동안만이라도 02로 오는 전화는 좀 받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다라고 살며시 얘기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는 라디오를 보시면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 출근길 사진을요 그 등신대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예, 제 키와 똑같이? 예, 똑같다고 하는데 160cm로 좀 넘게 해가지고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 사진 제공해주신 우리 톱스타 뉴스 최규석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또 예쁜 사진 찍어주시거든요. 사진을 항상 너무 잘 찍어주세요. 예, 과분한 사랑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오늘 출근길 때 1주년이라고 또 기자님들께서 아 진짜 눈물 흘릴 뻔했어요. 케이크를 또 초 1 해가지고 꽂아주셔가지고 또 케이크까지 선물로 주시고 진짜 너무 서프라이즈여가지고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 어머 뭐예요 이러면서 다시 한번 모든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열심히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 다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평소랑 조금 다른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완소들과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해피니스 매일 달라지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1주년 특집 Today is Wendy. 완소 여러분의 공감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오늘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지난 1년을 추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21년 7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웬디 영스트리트를 함께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보내주세요. 이름하여 내가 꼽은 영스트리트 하이라이트! 생방송 중에 있었던 해프닝도 좋고요. 기억에 남는 가수들의 라이브 무대 혹은 뭐 기억에 남았던 사연들 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첫방 때도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예, 왜냐면 제가 떨면은 말이 빨라집니다. 일단. 그리고 일단 손에 엄청 땀도 났고요. 화이팅만 계속 외쳤어요. 뭐라고 이렇게 공감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연들을 읽고 나서 너무 공감은 되는데 바로 이게 말이 안 나오니까 화이팅! 누구님 화이팅! 이렇게 내 자신도 너무 답답하고 말은 나오고 싶은데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화이팅만 주구장창 외쳤던 그게 한 며칠 갔었던 한 일주일 정도? 화이팅만 계속 외쳤었던 그래서 제가 너무 화이팅만 외치죠? 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가면 갈수록 또 말실수도 좀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잘 읽는 편이라 기억이 나질 않아요. 네. 말실수도 좀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여러분들한테 또 완주분들한테 또 노래방 라이브도 불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많은 게스트분들이랑 또 와서 또 얘기 나눈 것도 너무 좋았고 전 다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순간이 다 나에겐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서연화님께 서연화님께서 완디가 하품하던 귀여운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바로 걸렸죠. 예, 저는 바로 걸립니다. 예, 콧구멍이 커진다고 제가 또 바로 또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예. 입을 벌리진 않지만 콧구멍을 벌렁벌렁 거린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 이후로 하품 문자에 대한 또 문자들이 엄청 많이 왔던 적이 있죠. 네. 1년 동안 영수와 함께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하이라이트 순간을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란 무료고요. 참고로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요.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 드리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10분을 더 뽑아서 오마이갓 저희가 준비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각각 쏘로 하겠습니다. 오호! 여러분들이 들어주신 덕분에 협찬이 많이 또 들어오는 거니까요. 당연히 여러분께 다시 돌려드려야겠죠. 감사드립니다. 그럼 노래 듣는 동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앤디 언니에게 언니 안녕 나는 예림이야. 레드벨벳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우리 승환 언니 영스트리트 1주년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어. 파이팅! 안녕 사랑해.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앤디 언니 웬디의 영스트리트 1주년을 축하합니다. 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주었던 우리 웬디 언니 정말 정말 고생 많았고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요.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힘내고 화이팅하고 저 조이가 항상 우리 사랑하는 웬디 언니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웬디 언니 사랑해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최고. 웬디야 안녕. 난 너의 평친 슬기야. 벌써 1주년이 되었다니 시간 참 빠르다. 1주년 축하해 친구야. 초반에 어색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은 너무나 프로다운 모습으로 라디오 진행을 하는구나. 멋있어. 내 언급 많이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더더 해주길 바래. 기대할게. 사랑해 웬디의 영스트리트 화이팅! 완디 안녕 나 주연 언니야. 라디오 첫날 덜덜 떨면서 방송하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씩씩하게 진행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 너무 멋지고 너무 대견하고 너무 좋아. 완전 비타민이야. 강아지 같은 너의 출근길 사진도 좋고 라디오 CM송을 다 외우고 불러주는 너도 좋아. 그냥 다 좋아. 손승아 라디오 1주년 너무 축하하고 고생했어. 웬디의 영스트리트 파이팅! 아, 저희 멤버들이 또 이렇게 되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또 이렇게 보내주고 감동이네요. 일단 처음에 우리 막내 네, 막내 이제 예리가 시작을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며칠 전에 저희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안무 연습을 같이 했어요. 안무 연습을 했는데, 제가 이제 남아서 안무 연습을 혼자 하고 있는데, 세 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다 온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갔다 와서 제가 막내한테, 어디 갔다 왔어? 이랬더니, 어? 그냥 좀, 어디 좀 갔다 왔어? 이래가지고 나중에 또 슬기가 딱 쪼르륵 한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슬기 들어와서 야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길래 얘기를 안 해. 그랬더니 그냥 뭐 어디 갔다 왔어? 근데 갑자기 막내가 저한테 언니 알지? 우리가 뭐 했는지 알지?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뭘 알아? 하면서 언니 알게 될 거야 막 이랬는데 이거였구나. 아이고 감동이네요 정말. 아유 멤버들 사랑해. 이게 멤버들만의 특징이 있어요. 예, 멤버들만의 이 멘트 말하는 멘트 그 특징이 있고
전해지는 에너지가 있고 이 감정이 있는데 중간중간 울컥할 뻔도 했었고 아 멤버들 사랑합니다. 멤버들이 있으니까 또 든든하네요. 예.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며칠 전에 봤지만 또 보고 싶다. 곧 또 보자. I love you. 아 그럼 여러분이 꼽은 영수의 하이라이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487님 저는 퀴즈앤퀴즈 하다가 모르고 정답 공개해버린 완디요. 완디가 정답 얘기한지 몰랐던 것까지 너무 귀여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사탕 제가 네 목에 걸렸던 걸 얘기하면서부터 제가 진짜 저 말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정답을 얘기했다고 얘기해주셔서 그때 알았어요. 제가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아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제가 그렇지만 여러분 그 후로 제가 정답을 얘기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제가 나름 제 체면 걸었거든요. 정답 얘기하면 안 된다고. 네. 5443님 언젠가 웬디데이 때 얼음패드 뽑힐 때까지 광기 뽑기 진행했던 순간이 기억나요. 뒷코너마저도 진행 포기하고 뽑기 진행했던 거 너무 웃겼어요. 악마통이 아니라 천사통에서 얼음패드 나온 거 굉장히 신기했어요. 맞아요. 이거 제가 이거 그때 아마 50몇 번 뽑지 않았어요? 한 50몇 번 정도를 제가 뽑았던 40번? 40번 이상 할 땐 진짜 많이 뽑았어요. 근데 이날 제가 만약에 못 뽑았었으면 저는 울었을 것 같아요. 약간 한이 됐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예.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 그날 느꼈죠. 아, 난 정말 똥손이지만 금손이기도 하구나.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구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천관호님 선물 소개 멘트할 때 본인 목소리 듣고 부끄러워하는 완디가 너무 귀여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녹음할 때 여러분 모릅니다. 그냥 저는 하거든요. 녹음할 때도 가끔씩 부끄럽지만 이게 어떻게 나올지 결과물을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게 딱 들은 순간 네 알겠습니다. 이만합니다. 예. 아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봤고요. 계속 중간중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 웬디 영스위트 1주년을 축하하고 그리고 20년 축가라는 의미로 축가 사전달 한 분이 와계십니다. 저도 지금 아는데 과연 어떤 분이 오실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라는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웬디영스위트 1주년을 축하 그리고 축하란 의미로 축하 사절단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죠. 서문탁 선배님과 함께하는 웬디 축하 축하 웬디영스위트 2부 시작했습니다. 1주년 특집 웬디 축하 축하 1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 쭉 가라는 의미로 우리 서문탁 선배님이 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웬디의 영스트리트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배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와 진짜 거짓말 안하고 이게 깜짝 방문이어가지고 저 맞아요. 진짜 몰랐거든요. 제가 네. 오늘 이 생방 들어오기 전까지도 계속 제작진분들한테 누가 오냐 좀 알려달라 했는데 끝 까지 안 알려주셨거든요. 서프라이즈 네. 하려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게 영스트리트 1주년이라고 제가 또 가장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선배님을 또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또 불러주셔가지고 그때 웬디 씨 만나고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네. 1주년이라고 그래서 네. 제가 바로 달려왔죠. 네. 감사드립니다. 아 다음에 또 다시 나와서 또 노래를 또 불러주신다고 맞아요, 약속해 주셨는데 그 네. 약속을 또 지키러 1주년에 또 나와서 그렇죠. 그때 또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저는 근데 그걸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만나 뵙고 목소리를 그냥 아
요 소리 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이 우리 네. 웬디 씨가 너무 또 좋아해 주니까 아이, 고맙네요. 서프라이즈. 듣는 모든 이제 청취자분들도 너무 좋아하셨고.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네.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듣고서 너무 좋았다. 아 그래요. 제가 이제 노래방 들 가면은 네. 선배님 노래를 그렇게 부르거든요. 네, 네. 같이 갔던 부모님도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좋다고. 다행입니다. 네. 네. 우리 최태우님께서 완디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서문탁님 오셨네요. 와 오늘 완디 기분이 너무 좋겠네요. 서문탁님 지난번에 노래 듣고 완전 반했어요 라고. 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 황재구님께서도 완디 개탔네요. 문탁이 형 나왔다 이라고. 아 진짜 이제 잠깐 이제 리허설을 광고 나갈 때 해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또 반합니다. 예. 조심하세요. 그리고 조심해 주세요. 저만 반할 거니까. 우리 정재현님께서 완디 왜 이렇게 수줍어 보이나요? 서문탁님 앞에선 자동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너무 수줍어 하시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너무 좋아하면은 수줍어 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쳐다보다가도 이게 피할 수밖에 없는? 뭔지 아세요? 이게 모르시려나? 약간 보다가도 부끄러워서 네. 피하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근데 지난번에도 뭐 웬디 씨는 너무너무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동안 또 엄청 이 DJ력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막 소개 인사 멘트 딱 하시고 나서 네. 제가 저도 모르게 그냥 잘한다 이 소리가 딱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아까 1부 끝나고 2부 시작하기 전에 멘트가 위험할 뻔했거든요. 아, 그거 못 들으셨나? 다행이네요. 원래 이런 네. 큰 날? 네. 네. 그런 날은 네, 그럼 한 번쯤 해도 돼요. 그래요? 네. 오늘 약간 불안하거든요. 방송 사고 날까봐. 네. 편하게 하시면 지금, 될 것 지금 같아요. 지금 약간 떨립니다. 네, 또 선배님이 또 앞에 계셔가지고. 아니, 잘하고 있어요. 네. 아니, 감사합니다. 네. 요새 어떻게 좀 근황을 좀 전해주신다면 저번에 요새, 외국 갔다 오신다고 네네. 계속 바쁘게 지냈어요. 바쁘게 지내고 얼마 전에 이제 멕시코 가가지고 공연이 있어서 와우. 멕시코에서 이제 가서 한 3일 정도 연속해서 공연하고 이제 그러고 돌아온 지 또 얼마 안 됐죠. 계속 이제 또 해외 활동을 또 계속 하시고 계시네요. 이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해외 갔다 오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또 네. 이게 좀 안 좋아지지 않나요? 약간? 컨디션 조절하기가 이제 조금 힘들죠. 그리고 멕시코가 그 지대가 높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거의 무슨 한라산 꼭대기 그러니까요. 정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 거기 가서 네. 네, 약간 뭐라 그러죠? 그 기압 차이 네. 그 고산증? 고산증이 네. 와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네. 네. 왔다 갔다 이제 회복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충전하기까지가 또 시간이 오래 걸리실 네.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그때 예. 그 목소리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 멋있습니다. 또 하나 또 아, 서민이 보면 배워가는 게 많아요. 네. 우리 김정준님께서 서문탁님 우리 완디가 맨날 자기 목소리 크다고 하는데 서문탁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라고. 아 목소리 크고 좋은데요. 저는. 아 그래요? 네 활발하고 네. 그래서 저는 원래 목소리가 말할 때도 네. 너무 낮게 말하니까 사실 아. 그 저희 보컬 그 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네네. 좀 높게 말하라고. 아, 안녕하세요. 아, 네, 그, 선생님이가 네. 이렇게 말하라고 안녕하세요.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접지가 잘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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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저 그게 안 돼요. 아. 그냥 항상 안녕하세요. 서문탁입니다. 이렇게 되지 이 웬디 씨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디 씨가 저는 부러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도 근데 옛날에 엄청 허스키하게 됐는데 이게 하도 맨날 그 저희 그룹에서 노래 높은 음악 하다 보니까 이게 음역대가 아, 위쪽으로 네, 위쪽만 돼서 요거밖에 안 돼요. 오히려 낮은 음악 하면 이제 안 돼요.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근데 웬디 씨 네. 이제 캐릭터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요거는 잘 돼요. 근데 이제 요 아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라디오 DJ 하면서는 네. 이런 목소리나 톤이 훨씬 네. 좋은 것 같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고일사님께서 1주년 축하해요. 첫 번부터 빼먹지 않고 들었던 청취자예요. 히히. 저는 서문탁님 나왔을 때 기억나요. 완디가 평소에도 서문탁님의 웃어도 눈물이나 좋아한다고도 했고 라이브로도 불러줬는데 서문탁님 나오셨을 때 칭찬받아서 쑥스러워하며 긴장하는 완디 너무 귀여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그때 진짜 좀 긴장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약간, 거였어요? 네. 긴장을 했고 약간
나름 티를 안 내긴 했지만 긴장도 하고 약간 우물쭈물 약간 이런 느낌도 아, 있었고. 그래요? 네. 저는 뭐 자연스럽게 너무 웬디 씨가 잘해가지고 네. 엄청 잘한다. 1년도 아, 안 됐는데. 아니에요. 어, 역시 웬디 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긴장한 거였군요. 네. 그때 이제 한 번도 이제 꼭 뵙고 싶었던 내가 이제 살면서 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뵈니까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그때 더군다나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와 막 이런 것들 막 다 불러주 이걸 내가 실제로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막 이상하면서 막 아니 저는 너무 고맙죠. 이렇게 후배님이 아유, 또 아니요. 좋아해 제가, 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지금 함께한 우리 섬터 선배님처럼 반가운 분들을 만나볼 겁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기억에 남는 청취자분들과 전화 연결도 해볼 거고 예, 네, 저희만 자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축하받고 싶은 일이 있으면 영수와 함께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1077 자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바로 우리 네. 또 섬터 선배님의 시원한 아, 또 이 더운 여름에 네. 시원한 축하 라이브 무대 바로 만나볼 건데 그래볼까요? 또 오늘 어떤 곡 준비해 와주셨죠? 오늘은 네 3인곡 아! 준비했습니다. 아! 네. 제가 아까 이걸 약간 살짝 듣고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네 우리 시원하게 한번 네. 네. 섬터 선배님의 의미에서. 3인곡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살아가 쥐었다가 늘었던 순에 나 사랑하며 산 너다 인생이 짧을진데 어찌 사랑만 그날이여 하느님이
곡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와! 와, 제가 그 영수 1주년에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야, 가사를 조금씩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처음부터 초반부터 웬디와 그 영수를 딱 넣어주시고 그렇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배님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생 네. 제가 웬디의 영수 1주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 개사한 걸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선배님 만나뵐 수 있었을까요? 아 진짜. 아, 진짜. 웬디 씨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아, 제가 더 좋아해요. 그래서 1주년이라고 섭외 받았을 때 정말 기쁘게 달려왔어요. 아, 선배님 제가 더 좋아하고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날씨가 엄청 더워서 더위가 날아갈 줄 알았는데 저는 지금 더 더워요, 지금. 약간 와. 이러면서 계속 같이 춤춰 주시고. 아, 너무 네. 좋았어요. 아, 진짜 너무 막 속은 시원한데 더운 느낌 뭔지 아세요? 아, 우리 이원규 님께서 개사 안 하셨으면 라이브인 줄 몰랐을 뻔했네. 아이고, 그러니까요. 네. 야, 진짜 개사하길 잘했네요. 아,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선배님. 서현우 님께서 와, 첫 소절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돋네요라고. 제가 그 아까 광고 나갈 때 리허설 잠깐 몇 소절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우리 이주영님, 웬디 그 탬버린 치는 직장 후배 같아요 라고. 지금 여기 제 손에 탬버린이 주어졌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아. 조금 아쉽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여기다 탬버린 쫙쫙 소리 쫙쫙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 또 이보영님께서 쫌쫌 딸이 실내 자전거 타면서 듣고 있는데 서문탁님 노래 덕분에 스피닝이 됐어요. 아, 그 빨리 타는 스피드. 네. 네, 스피드. 너무 시원하고 와 선배님 진짜 아 이렇게 하는데 막 와 제가 따라할 수 없겠는데 와 너무 멋지고 아 아닙니다. 와 네. 지금 부더위가 날아간 느낌이었어요. 아 그랬다면 다행이에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와 진짜 이게 날아가지 않네요. 이 여운이. 여운이 네. 가시지 않아요? 네.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아, 다시 얘기하고 싶네요. 라이브에 대해서. 아, 너무 좋았어가지고. 네. 아, 죄송해요. 네. 아니, 정말 이렇게 네. 오면서. 네. 아, 또 이렇게 깜짝으로 오는데. 정말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좋아. 3인 곡도 일부러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1주년 축하하는 그런 느낌으로 일단 선배님 오시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는 네. 그 이상인데 일단 여기서 이 노래까지 해주시고 그냥 이 모든 게 지금 네. 그냥 끝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와 나중에 한번 청취자분들께서 듀엣 한번 해달라고. 아니 아유, 근데 이것도 좋죠. 저번에 그 라디오에서도 네네. 영수에 나와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선배님이랑 꼭 노래 불러보고 맞아요, 싶다고. 맞아요. 백현 선배님 말고 네. 아니, 백현 선배님이랑도 불러줬지만 네. 다음에 그 부르는 듀엣 상대가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 너 네. 너무 좋죠. 회사 듣고 있나? 1주년 어때 기념으로 한번 어떻게 성사가 안 될까요 우리 SM? 네. 아니 우리 선배님께서 라디오 출연도 엄청 오래전부터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선배님 보는 꾸준히 그 오래 하는 DJ들의 그런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오래 하는 DJ들의 네. 특징. 제가 보기에는 각자 자기만의 개성이 되게 뚜렷한 것 같아요. 최하정 선배님은 톡톡 튀는 아, 맞아요. 뭐 그런 분위기. 네. 그리고 또 최백호 선배님은 네. 그 중후한 목소리. 맞아요. 뭐 이런 자기만의 캐릭터?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웬디 씨도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사실은 지난번에 왔을 때 아, 올해 DJ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정말 오래 하기를 바래요. 네. 좋아하신다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약간 저는 몰랐는데 라디오를 하면서 제가 저의 몰랐던 부분도 알아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찾아가는 것 같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웬디 씨를 어떻게 느꼈냐면 영스를 약간 스윗하면서도 전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DJ다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 웬디 씨의 캐릭터가 아닐까. 잠깐 생방이지만 잠깐 울고 와도 될까요? 와, 눈물 날 것 같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너무 행복한데? 10년, 20년 이렇게 쭉 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그러면 제가 지금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광고 듣고 조금 진정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thank you my best friend
광고 듣고 왔습니다. 김민연님께서 두 분이 함께하는 락발라드 존중함에 버팁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제가 락발라드 웬디 씨랑 하면은 재밌을 진짜 너무 것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락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선배님의 성량과 이 힘에는 제가 이기지 못하겠지만 제가 또 아까 제가 라이브 안 가진 부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웬디 씨가 뭔가 그걸 그 느낌을 내고 싶은데 아니 제가 아까 지금 광고 나갈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배님 라이브나 이걸 음원을 들었을 때도 제가 느꼈던 거지만 라이브 들었을 때도 저는 이제 인이어를 이게 끼고서 듣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선배님 목소리를 듣고 고서 할 때마다 이게 이 찌릿찌릿함이 발끝까지 그냥 오거든요. 이게 아직도 지금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어서 전율이 흐릅니다. 네. 우리 3부에서는 우리 청취자 완소 여러분과 전화로 만나볼 예정인데요. 우리 서무타 선배님도 3부까지 함께 네. 계셔주신다고 네네. 하셔가지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즐겁게 대화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3부에서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제가 더 좋아하는 노래죠. 서무타 선배님의 웃어도 눈물이 나. 웃어도 눈물이 나. 괜찮아 괜찮을게. 볼래. 네가 찾아채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누가 너 백 실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영세 트리트와 함께면 팬시한 거래.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3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무타 선배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가 계속 오고 있어서 몇 개 더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성희님께서 와 저 선무타 씨 실물 본 적 있어요. 대학 축제였어요. 부산 부경대에서 사슬 부르시는 거 보고 소름 끼쳐서 입 벌리고 보다가 앵콜을 목 터지게 외쳤답니다. 같이 축제 즐기던 친구들 다 어디 갔니?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에이. 부산 부경대면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꽤 오래된 얘긴데 네. 오래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같이 축제 즐기던 친구들 다 어디 갔니라고 말씀해 주신 거구나. 그런 거 같아요. 네. 아니 저번에 라디오 나오셨을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슬하면은 또 그 에피소드가 또 있죠. 네, 네, 있죠. 또 그 교도소에서 네 부르셨던 비하인드. 저는 이제 이 노래만은 안 부르려고 했는데 네. 앵콜이 나오길래 뭘 불러야 되나 네.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제소자분들께서 네. 사슬 아니 워낙 유명한 곡이고 네. 안 들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꼭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그래서 제가 너라는 감옥에 작게 기억에 사슬을 작게 불렀죠. 작게 센스 있게 또 뭔가 좋고 내가 너무 약간, 고개를 크게 불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또 센스 있게 또 불러주셨구나. 아, 또 우리 2661님께서 왜 저 울려요. 지금 레드벨벳 멤버들 음성 편지부터 섬탄이 라디오까지 우는 중이라고. 그러니까요. 왜 좋은 날 기뻐서 우시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약간 감동에 감동. 약간 지금 복받쳤어요. 저도 지금 이제 라디오 끝나고 집 가는 길에 혼자 선배님의 노래와 아 로드를 들으면서 울 수 있어요 지금 집 가면서. 네. 아 이번에는 저희 청취자 완소 여러분을 전화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건데 우리 서무타 선배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4월 14일에 소개됐던 사연이네요. 2852님 와이프가 임신한 것 같아요. 지금 치킨 사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천사지만 악마통에서 한번 뽑아주세요. 전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이때가 그 청취율 조사 기간이었어요. 네네. 제가 이분께 선물을 뽑아드렸는데 이때 천사통, 악마통이 있었는데 제가 최신형 얼음 패드를 뽑아드렸었어요. 아, 근데 그런 이게, 선물도 있었군요. 네. 이게 딱 스페셜한 날이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 40몇 번째 네. 이렇게 막판에 방송 끝나기 바로 직전에 뽑아가지고 진짜 밖에서 난리 나고 저도 막 눈물 날 뻔하고 다 같이 엄청 기뻐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임신하신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 아기가 복덩이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분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우리 웬디 영시티 역사상 가장 비싼 선물을 받아가신 우리 2852님 혹시 듣고 계신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웬디 영어 스트리트 그 저는 웬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문탁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충남 태안에 살고 있는 예비 아빠 37살 도민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지난 4월에 저희가 그 대박 선물 얼음 패드를 걸고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정말 진짜 극적으로 사연이 와,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소름이 돋는데 극적으로 사연이 소개되면서 얼음 패드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당첨이 됐다고 했을 때 혹시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 제가 그때 진짜 치킨집 앞에서 이제 치킨 찾으러 갈 찰나에 딱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차에서 멍하니 한 10초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아, 정말. 좋아서 소리 지르지도 못하고. 그죠. 네, 그 핸들을 막 치고 있었어요, 그냥. 야. 저도 그때 생방이다 보니까 네. 뽑고 진짜 울컥할 뻔했어. 왜냐면 이게 얼음 패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근데 마지막에. 네, 진짜 마지막에. 예. 네. 그 더군다나 이제 임신을 이제 하셨다고 하고 그쵸, 치킨 그쵸. 찾으러 간다고 하는데 요 사연에 제가 또 얼음 패드를 뽑았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막 소름이 돋아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금손이네요, 웬디 씨가 금손. 그러니까요. 아, 나. 네. 네, 정말 궁금하게 있습니다. 네. 그 아내분께서는 어떠셨어요, 반응이? 아, 와이프는 말에는 처음에 안 믿더라고요. 안 믿어졌어요? 에이, 설마 제가, 막 이렇게. 예. 진짜 아, 맞다고 하던데 네. 이제 일단 안 믿고 하다 그 다음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네. 그걸 다운을 받아놨더라고요 또. 아, 예. 그래서 제 목소리 쪽만 다운을 받아놔가지고 네. 아~ 그거를 와이프 지인들한테 다 알려주고. 어머머. 다시. 네, 아이고 좀 창피하더라고요. 아, 자랑을 또 하시고. 아, 좋은 네. 일이죠. 아, 그쵸. 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요. 진짜 역사상 제일 비싼 선물입니다. 아니, 지금 그 당첨되신 얼음패드 잘 쓰고 계실까요? 아, 그게 이제 제가 아직 개봉을 안 하고. 네. 근데, 아, 제가 아직 이제 제 신혼이라서. 네. 예, 저희가 이제 노트북하고 이런 거 다 샀었어요. 네. 그래서 개봉을 안 하고 있다. 저희 조카가 이제 학교로 들어가가지고 네. 이제 조카 선물로 주려고 아~ 예, 보고 있어요 지금. 아, 아~ 마음도 착하시다. 아, 너무 착하시다. 소 스윗. 아, 조카분이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와, 아, 초등학교 1학년이 최신형 얼음패드를. 아, 죄송해요. 아이한테 얼음패드를. 네, 죄송합니다. 와, 이제 인싸가 되겠네요. 네, 공부할 때 보라고. 완전 와, 그냥. 하긴 요새는 또 그런 게 다 필요하긴 하죠. 예. 야, 진짜 멋지다. 아, 진짜. 야, 이제 이래서 우리... 복을 받으신 거네요. 이렇게 에이, 마음이 아이도, 착하시니까. 예, 아이도 선물로 찾아오고. 그러니까. 또,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아니,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셨을 때 아내분이 이제 임신한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혹시 지금은 네. 몇 주 차이신가요? 지금 이제 16주 차 들어갔어요. 아! 16주 차. 네. 4개월. 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잠깐 네. 출산 예정일은 그러면 내년? 아니요. 올해 크리스마스. 올해 이브나. 크리스마스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예정이래요. 아, 네. 스페셜하네요. 와, 너무 좋다. 이 아이가 진짜 축복받았네요. 네. 너무 스페셜한데요? 앞으로 진짜 행운만 가득하실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고서도 그렇고. 아이 태명이 뭐예요? 태명 망고예요. 망고. 아, 왜요? 왜요? 아, 제가 소파에서 잠깐 자고 있었는데 네. 꿈에서 제가 망고를 이렇게 망고를 4개를 잡았어요. 와이프를 준다고 사간다고. 일상둥이? 네. 근데 제가 4개까지는 그래서 2개를 잡고 집에 와서 이제 와이프 딸려주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절 깨우더라고요 거기서. 오, 태몽이. 네. 근데 와이프가 또 쌍둥이에요. 저희 와이프가 또 그래서 네네네. 혹시나 2개 잡아서 쌍둥이일 줄 알았더니 쌍둥이는 아니더라고요 또. 그럼 그 쌍둥이 자매분이 또 임신을 하신 거 아닌가요? 진짜. 아, 첫애는 이미 결혼해서 애가 2명이 있어요. 아, 이미 있고. 네. 어, 그래도 신기하다. 그 태몽 너무 귀엽다. 네, 망고 너무 귀엽네요. 네. 네. 어제 병원 갔다 왔는데 네. 딸이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과일 꿈꾸면 네, 딸이라고, 그걸 또 맞아요. 네, 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우시겠다. 어, 어떡해. 복덩이네, 복덩이. 그러니까요. 복덩이 망고. 네, 아니 그 제작진 제보에 의하면 또 서문탁 선배님의 팬이시라고. 아, 그래요? 아, 예. 아우, 제가 출퇴근할 때 음악을 많이 듣는데 네.
좀 이렇게 막 높은 음악을 신나는 음악을 많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서문탁 선배님 이제 노래를 네. 많이 이렇게 깔아놨었어요. 이야.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선배님 노래 중에 명곡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혹시 최애곡이 있으실까요? 저는 웃어도 눈물이 나. 아, 방금 조금 전에 나왔던? 네. 저랑 똑같으시네요. 저도 노래방 가면은 첫 곡과 엔딩곡을 딱 그걸로 두 개를 끝내거든요.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망고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나는 내가 정말 이렇게 멋진 아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 소절 짧게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망고를 위해서 제가 한번. 네. 아! 예. 멋지다! 잘 못 부르는데 한번 해볼게요. 화이팅! 네. 웃어도 눈물이 나 괜찮아 괜찮을게 소리내 울며 멈출 수 없음에 눈물이 나면 웃어보는 거야 찾아보는 거야 여기까지 할게요. 잘하시는데요. 아, 목소리가 떨려도 안 되네요. 아, 아 원래 이렇게 하면 떨려요. 아 근데 그 네. 떨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네. 네, 너무 좋았어요. 아 아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딱 1년이 된 웬디 영스트리트와 저를 위해서 혹시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아 당연히 해드려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우선 웬디 영스트리스 1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항상 진짜 사연이나 이런 거를 웬디 씨가 너무 잘 읽어주시고 해서 청취자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1주년이지만 앞으로 2주년, 3주년, 10주년까지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스와 함께 해주실 거죠? 아유 당연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죠.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과 또 우리 망고에게 음성 편지도 남겨주세요. 아,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 은선 씨, 저를 믿고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고 때로는 저 때문에 힘들고 할 때도 있을 텐데 앞으로는 더욱 더 잘 챙겨주고 열심히 옆에서 도와줄게요. 그리고 우리 태어나는 예비 우리 딸내미 망고 항상 건강하게만 자라고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아무 진짜 바라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둘 다 우리 와이파하고 우리 망고 사랑합니다. 네, 전화 연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수와 쭉 함께 해주시고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우리 도민은 출산하면 네. 한번 또 사연 한번 보낼게요. 아, 감사드립니다.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네, 사진도요. 망고의 네네네. 사진. 그 손이랑 아기 얼굴이 이렇게 발가락도 너무 귀엽잖아요. 네, 꼭 보내주세요. 네네. 네, 우리 도민호님께는 저희가 선물로 피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정선아님께서는 딸바보 예약이시네요. 그렇죠. 라고 보내주시고 하나 더 네. 읽어주실래요 선배님? 서연아님께서는 떨릴 텐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이가 나중에 들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제 제가 우리 아빠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니까 약간 너무 약간 감동이었어요. 뭉클함. 예, 네. 이 나중에 메시지도 그렇고. 너무 스윗하신 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0979님께서 오늘 두 분이 같이 반응해 주시니까 색다르고 좋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좋아요. 아, 네. 네. 또 우리 송복선님께서 하나 또 부탁드릴게요. 망고야 건강하게 태어나렴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또 김성은님께서 올해는 셋이서 행복한 연말 맞이하실 거예요. 그러게요. 12월 그러니까요. 24일이 예정이 된 것도 진짜 너무 특이하죠. 축복받은 거죠. 네,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또 김효준님께서 뜬금없이 완디 태몽도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 모르겠는데 저도 태몽을 여쭤봤던 것 같은데 태몽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얘기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막 무슨 사자 같은 게 나오지 않았을까. 맛있게. 아예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고. 저는 뭔지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저도 물어보니까. 엄마, 독촉을 해봐야겠네. 네, 저도. 정말 기억이 안 나? 저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께 선물을 더 드리고자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까 1부에 내가 생각하는 영스트리트 하이라이트 문자를 받아봤는데요. 그중 한 문자를 퀴즈로 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문탁 선배님이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김나영님, 31가지 맛 아이스크림 알바생에게 선물로 땡땡을 뽑아준 일이요. 못 잊어요, 못 잊어. 아, 이거 저도 못 잊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아, 정답 네 아시는 분들은 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에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많이 보내주세요.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초콜릿 언니 with the cherry on top 매일 다양하게 보여줄게 너에게만 무지개 그려대는 저분 사랑하는 완디, 저희 완디의 해외 팬들이에요. 완디 영 스트리트 DJ 1주년을 축하합니다. 늘 잘해오고 있는 완디가 자랑스러워요. 아티스트로서 성장하는 완디와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언제나 완디가 우리 곁에 있기를 바라며 완디가 어떤 길을 가든 우리도 그곳에서 완디를 응원할게요. Happy Anniversary, our ace!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까 보내주신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31가지 맛 아이스크림 알바생에게 선물로 뭘 뽑아드렸을까요? 정답은 설마 바로 설마 했는데. 네, 설마 설마 정답은 네. 바로 아이스크림 쿠폰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 같은 매장 쿠폰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믿기진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심지어 그 문자도 네. 오늘 알바를 갔는데 힘들었다. 네. 약간 이런 문자인데 문자였는데. 거기 매장에 아이스크림 쿠폰을 제가 또 뽑아드린 거죠. 제가 참 제가 놀랍다고 네,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죠. 뭐 네. 알바생이라고 항상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다른 거 뽑아드렸으면 더 좋았을 거란 이런 생각을 했죠. 네. 우리 정답자 분들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해주세요. 우리 최은채님께서 아이스크림입니다. 여든이 넘으신 시어머니가 드라마도 안 보고 늘 이 시간 아 최은재님 죄송해요. 아이 늘 이 시간 영스를 들은 지 7개월째입니다. 아, 대단하시다. 네, 비록 처음부터 청취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완디와 지구 끝까지 함께할 거예요. 그거 봐요. 제 말이 맞았죠. 이 세대를 초월해서 공감할 수 있는 DJ라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so sweet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성함을 네. 틀렸어요. 최은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제가 앞으로 좋은 에너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안희진님 이건 한번 읽어주실 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완디가 원래 아이컨택하면서 대화하는 스타일인데 서문탁님 눈은 보다 말다 하네요. 수줍어 하는 게 귀여워요. 맞아요. 약간 두 번째 이제 만나 뵙는 네. 건데 처음보다 이제 익숙해지긴 조금, 했거든요. 네. 편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도 믿기지도 않고 부끄럽고 그래요. 감사해요. 귀여워. 김용수님, 웬디님 보려고 17년 만에 라디오 앱 설치하고 청취 중입니다. 마침 서문탁님도 같이 나오셔서 더 좋네요. 라고. 아, 아이고, 17년 만에.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야. 그 고릴라 앱 어플이 네. 진짜 이번에 업데이트 돼가지고 좋아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양한 게 있으니까 좀 둘러보시기도 하시고 다시 듣기도 한번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저는 깔아놨는데 네. 업데이트 해야 되겠네요. 아, 네. 진짜 귀여워졌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약간 봐야겠어요. 다른 거 하면서도 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좋습니다. 네. 우리 3639님께서 중학생 때 오디션 박스에서 3위인 거 불러서 2등상 받았어요. 문탁 언니 노래는 불러도 들어도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 중학생이 벌써 30대 후반이 됐는데 언니는 왜 계속 한결같아요? 아, 그래요? 사랑합니다! 이라고. 저도 늙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선배님의 노래는
옛날에 들어도 지금 들어도 진짜 한결같고 아까 아유. 라이브 들었을 때도 제가 진짜 아직도 발끝에 지금 전율이 아직 남아서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어서 지금 못 일어나겠어요. 감사합니다. 쥐가 나가지고. 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 안 돼. 이 시간이 오면 안 돼. 아 아쉽게도 이제 아 이 시간이 올 줄 몰랐는데 서무다 선배님을 또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 그러게요. 에이. 저는 근데 항상 웬디 오면은 웃다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이 웬디의 밝은 에너지 또 얘기하는 거 막 이렇게 듣다 보면은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선배님, 많이 웃다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일들이 없으세요? 웃을 일들이 별로 없죠. 그래요? 안 되겠네요. 제가 톡으로 웃긴 그런 영상들이나 좀 자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좋죠. 기대해주세요. 우리 웬디 씨가 보내주면 좋죠.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네. 아, 웃을 일들이 많으셔야 되는데 제가 웃음 책임질게요. 선배님.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오늘 1주년 네. 축하해주러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라이브까지 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이제 약속도 지키고 또 우리 웬디 씨도 보고 1주년 축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네. 좋은 날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놀러 같고 올게요. 네. 저는 서무다 선배님 보내드리고 4부에서 계속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우리 서무다 선배님의 아우 사설 형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같이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웬디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는 별들 보며 웬디의 영스트리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완디 안녕하세요. 멜로망스 정동환입니다. 2021년 7월 12일부터 1년간 우리에게 즐거운 시간 또 복된 시간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앞으로도 햇살 같은 우리 웬디와 또 완소분들에게 오래오래 행복한 시간 함께 줬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웬디 영스트리트 4부 시작했습니다. 와! 우리 멜로망스의 동환씨가 약속을 또 지켜주셨네요. 어제 이제 1주년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녹음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약속을 저 바로 지키고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그 뒤에 인스트를 직접 작곡을 해서 뭐야 뭐야 감동이잖아. 예. 이 1주년을 위해 웬디 영스트리트를 위해 이렇게 작곡을 해서 인스트를 만들어주시고 메시지까지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동환씨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동. 전 순간 왜 4부 안 들어가지 했어요. 에이, 솔직히 오늘 이게 축전도 그렇고 게스트도 그렇고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흐름을 모릅니다. 여러분. 네. 동환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반응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230님께서 손승환 1주년 축하한다 라고 슬기가 전해달라고 하네요. 단체 메시지로 보냈는데 아직 안 봤다고요 라고 보내주셔서 이걸 지금 보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승환 1주년 축하해 라고 슬기가 보내고 언니도 고생했다 축하해 하고 우리 슬기가 왜 안 울어 왜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언니도 하면서 엄청 울었다고 울었대 웃었다고 죄송해요 웃었다고 아유 왜 이래 못 읽나 웃었다고 엔지를 엄청 많이 냈다고 그래서 슬기가 왜 안 우냐고 네, 감동 포인트 하나도 없었냐며 네 장효준님께서 완디 코에 크림 묻었어요? 저 코에 크림 묻었어요? 크림 묻었어요? 뭐야 진짜 무슨 일 났잖아요 깜짝이야 여러분 저 진짜 여러분이 하는 말 다 믿으니까 이런 걸로 저 이렇게 낚기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멤버들 지금 듣고
있다면 고마워. 어떻게 눈물 지금 흘려줘? 눈물은 내가 만났을 때 한번 흘려줄게. 4부에서도 계속 청취자 여러분들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소분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예. 6월 14일 생방송 그리고 6월 24일 웬플리로 소개가 됐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웬디 영스트리트를 매일 듣는 9살 이유현입니다. 저는 요즘 포땡몬 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빠랑 주말마다 마트에 가서 빵을 사고 30분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요. 기다리면서 듣기 좋은 노래 추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던 사연입니다. 우리 유형군의 어머님과 전화 연결을 해볼 겁니다. 성함이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편지를 보내주셨을 때 공교롭게 저희 멤버와 같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웬디 영시티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판교에 사는 38살 직장인 강슬기라고 하고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네. 편지를 네, 남편이랑 네. 네. 네, 9살 유현이까지 1년째 완소 가족이기도 합니다. 1년째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번에 편지를 직접 써서도 보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보고서 이제 성함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저도 레드벨벳 처음 나왔을 때 저랑 이름이 똑같은 분이 계셔서 네. 되게 관심이 갔던 그룹이었어요. 아, 놀라셨겠다. 네. 또. 네. 아니, 지난달에 그 포땡몬빵을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스티커를 확인해봤는데 네네. 그때 그 유현군도 같이 듣고 있었죠? 네, 그때 같이 듣고 네. 있었고 근데 너무 좋아하고 깜짝 놀랐었어요.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아니, 사진도 보내주셨어. 너무 귀엽잖아. 우리는 완소 가족하고 이렇게 하트를 적어서 또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엽네요, 유연이. 네, 유연이 모습을 웬디님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그리고 이제 네. 어머니 아버님도 왜 이렇게 어머님도 아리따우시고 아버님도 되게 이렇게 훈훈하시네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 정말로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 유연이가 이렇게 예쁜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다음 주에 포땡몬빵 살 때 기다리면서 듣기 좋은 노래도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는 생방송으로 저희가 못 들었어요.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네. 못 들었고 제가 이제 다시 듣기로 들었었는데 네. 그때 피지블루의 아웃사이드를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혹시 그 유연군도 네. 이 노래를 들어봤을까요? 네, 유연이한테 이렇게 들려주고 네. 가사 설명도 제가 좀 해줬거든요. 아, 네네네. 네, 네.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약간 생소해 하는 그런 느낌이 그쵸. 있어서. 그쵸. 제가 오히려 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라 플레이 리스트에 제가 넣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 재신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나중에 유연이가 좀 더 크면. 괜찮을 네. 거예요. 아, 이걸 내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불러줬어야 됐나?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 나중에 한번 불러주세요. 베비나 바키야. 이렇게. 밤새 너에 대해 생각했어. 뭐 이렇게. 너무 좋은데요? 아니, 영세를 1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다가 듣게 되신 걸까요? 사실 영스트리트라는 프로그램 자체랑 저희랑 인연이 되게 깊은데요. 그래요? 네. 저희가 그 2011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네. 그때 아마 붐씨가 그때 영스트리트 DJ였을 거예요. 네네. 근데 남편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연을 보내서 프로포즈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소름 돋았어.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결혼을 통해도 계속 라디오를 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네, 이국중님, 정소민님, 이준님에 이어서 웬디님과도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네. 이렇게 온 가족이 영수 DJ 팬인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와, 진짜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웬디님이 너무 밝은 에너지 맨날 전해주시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되어서 저희가 더 웬디님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항상 힘을 받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감사하죠. 네. 아니, 어머님이 혹시 가장 좋아하는 코너가 있으실까요? 이게 영세에서 되게 오래된 코너기도 한데 이렇게 남의 사랑 이야기라는 코너를 전 좋아하거든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통하는 게 있네요. 네. 웬디님이 네. 네, 평소에는 되게 밝으신데 이 사연을 읽을 때는 약간 차분해지시고 맞아요. 또 이렇게 연기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어가지고 네. 좀 색다른 느낌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약간 그 프로포즈를 네. 또 라디오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도 약간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연을 들으면.
어 맞아요. 그쵸? 그래서 더 좋아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아 이제 남의 사랑 이야기 이제 읽을 때마다 이제 어머님도 생각이 날 것 같네요. 제가 또. 아 어, 너무 감사해요. 아 계속 생각나서 감정 이입을 해서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럼 저희가 또 혹시 네. 유현 군이랑도 잠깐만 또 통화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유현이가 네. 이모랑 너무 얘기를 하고 싶어해요.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좋네요. 네네. 네. 여보 바꿔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어떻게 유현아 안녕.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 소개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네. 저는 판교동에 사는 9살 이현입니다. 아이고. 아니 올해 9살이면은 초등학교 3학년이죠? 아니요. 아니요? 2학년이요. 2학년이에요? 어, 미안해요. 아, 학교 생활 재밌어요? 네. 아,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놀 때 보통 무슨 얘기해요? 요새 포땡몬빵 얘기하나? 네. 아, 또 무슨 얘기해요? 다른 얘기 뭐 안 해요? 네. 라디오 얘기 같은 거 안 해요? 네. 어디 갔어요? 유연아 네. 네, 친구들이 네. 아마 라디오 듣는 거 잘 모를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얘기를 하면 안 되나? 네네. 아. 아, 요즘 친구들은 거의 이렇게 아이패드 땡, 유튜브 땡 이런 걸 많이 보더라고요. 아 그쵸. 아 그쵸 그쵸. 아 아니 그 폭 그 포땡몬빵 스티커 많이 모았으려나요 유연이는? 네. 아 많이 모았어요? 몇 개 모았어요? 30 우와! 5개? 35개요? 마트에서 기다려가지고서 사가지고 35개 모은 거예요? 네. 와, 유연이 멋있다! 나도 서른 몇 개가 없는데! 야, 유연이 멋있는데? 유연이 아마 학교에서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네. 그쵸? 유연이가 지금 아마 1등 아닌가, 스티커로? 네. 와, 유연이 몰라요. 멋있다! 와, 유연이 부럽다! 나도 서른 몇 개 없는데! 와, 유연이 멋있네요. 멋있는 친구다. 이야. 아니, 오늘 유연 군이 오늘 웬디 영스트 1주년이라고도 축하 메시지를 또 준비해줬다고 하는데. 네네. 혹시 들려줄 수 있어요? 네. 웬디 이모 영스트리트 첫 번째 생일 축하드려요.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꼭 라디오 해주세요. 이모 직접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너무 귀엽다. 그럼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네. 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 이 한마디면 됐지 뭐. 아이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앞으로 유영군이 뭐 6학년 될 때까지 중학교 올라갈 때도 이 그 웬디 이모는 여기서 웬디 영스위트 하고 있을 테니까 계속 들어줘요. 네. 고마워요 유영군. 네. 네. 유현이가 네. 말을 되게 많이 준비하고 지금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네. 약간 떨리나 봐요. 아, 그게 다 들립니다. 예. 네. 아, 근데 말 너무 잘해요. 감사해요. 원래 아, 네.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아니요. 방송 출연이다 보니까. 아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메시지에서 이 유연이의 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혹시 어머님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네. 1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 라송 소연 DJ님 있는 최장수 DJ가 되셨으면 좋겠고. 네. 네, 앞으로도 행복한 에너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도 항상 응원할게요.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유연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계속 제가 이 자리를 지켜서 좋은 에너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쭉 역사 함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유연아. 안녕히 계세요. 어, 귀여워. 네, 아, 전화 연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머님과 그리고 또 유영군에게는 치킨 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완소 여러분.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서연의 러브게임 DJ 라디오계 소나무라송 박서연입니다. 먼저 웬디씨 영스트리트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스튜디오 방을 빼야 영스가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번 생방송 할 때마다 우리 웬디씨를 마주치는데 여러분은 뭐 최고의 보컬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웬디씨가 실제로 보면 너무 밝고 착하고 예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만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좀 힘들고 울적한 날도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웃음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마법 같은 DJ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9년 남았네요. 10주년 축하 멘트도 제가 꼭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영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웬디 사랑해요. 네, 광고에 이어서 우리 소연 언니의 축하 멘트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이래서 언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아니, 생방 오늘 들어오기 전에 언니를 아까 언니랑 아까 마주쳤어요. 근데 언니가 10년 꼭 가자, 오래오래 가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언니 제가 이제 1년이니까 3년, 5년, 10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10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요 축하 멘트에 있었군요. 에. 아 이제야 그 뜻을 알았습니다. 계속 아, 일단 제가 언니 3년 하고 그 다음에 5년 하고 그 다음에 10년 이렇게 10년 가자 이래가지고 아 이제 알았네요.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축하 멘트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소연 언니도 엄청 오래 하셨잖아요. 언니처럼 저도 멋진 그런 DJ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진짜 오늘 1주년인데 1주년이야 벌써? 라고 느껴질 만큼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완소분들이 저와 함께 항상 재밌는 시간을 매일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처럼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 라디오는 제게 일이 아닌 그냥 여러분과 수다 떨러 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또 그만큼 우리 완소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에게 좋은 에너지를 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에너지 잃지 않고 계속 쭉 전해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언제든지 8시부터 10시 2시간 동안 저 찾아와 주시면 저 웬디는 그대로 여기 있을게요. 네, 힘들 때, 지칠 때, 슬플 때, 기쁠 때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저 웬디는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 목표 3년, 5년, 10년 이렇게 있을 테니까 쭉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행복을 나눠드리는 웬디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또 우리 문자들이 와 있는데 우리 이인권 아나운서님께서 영수 오타임 레전드 DJ 웬디 여름에는 에어컨 같고 겨울에는 난로 같은 방송 계속해 주세요. 영수 올타임 레전드 게스트 이인권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예. 항상 끝맺음을 이렇게 짓게 해주시는 우리 인권 아나운서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가끔 생방할 때마다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잘 지내고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네. 주유리님, 저 18살인데 제 첫 라디오가 영스트리트거든요. 오늘 정말 눈물 쾅쾅 나는 하루네요. 1주년 너무 축하하고 1년 반 뒤 제 20살을 또 함께할 생각하니 눈물이 고이는데 우리 오래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이런 것도 진짜 감동인 것 같아요. 아까 유현군이랑도 통화를 했었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 저도 DJ로서도 성장할 수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우리 주유리님이 20살 됐을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축하해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봐요. 0089님 오늘 2시간 동안 완디가 진심으로 행복해하면서 진행하는 걸 보니 이게
진정한 행복인가 싶어요. 완디가 앞으로도 이렇게만 행복하게 오랫동안 영스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덕분에 1년 동안 매일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완수들의 저녁을 잘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예, 저는 이 자리에 그냥 항상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저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영스트리트를 통해서 제 자신을 1년 동안 알아가는 시간도 됐고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ISFP에서 ESFP로 변하는 계기도 됐어요. 그러니까 저의 이 성향을 좀 꺼내줬던 계기도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 5052님 아 영스 1주년 특집 방송이 벌써 끝나가다니 너무 아쉬워요. 시간아 멈춰! 아니 흘러! 어서 또 2주년을 축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웬이 영스 1주년 다시 한번 축하해요 완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마지막 멘트를 할 때 벌써 끝났다고요? 아니 2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을 정도로 시간이 오늘 후루룩 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잊지 못할 하루 만들어주셔서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앞으로도 오래오래 봐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네 영시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2022년 7월 10일 화요일 하루의 완성은 완디와 함께 Stay with 완디 안녕 BYE. Hello.